뭐 공복에 운동을 하면 더 좋다. 에너지원이 돼서 다 뭐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 하는데 기운 없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래서 탄수화물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꼭 드시라고 권해요. 뭐 옛날에 미숫가루 하시잖아요. 선식도 좋고 그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 후에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단백질 쉐이크도 좋지만은 삶은 계란 두 개 이 정도 드시면은 단백질 함량이 좋습니다. 그때 아 단백질에서 삶은 계란 특히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어도 좋지 않나요? 아닙니다. 뭐 체중을 감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시합에 나갈 뭐 권투 선수라든지 어떤 체중 조절 선수는 모르겠지만 흰자든 노른자든 계란은 정말 완전체예요. 그 간단한 완전체니까 그렇게 먹으시면은 너무 건강에도 좋고 정말로 그 슬기로운 다이어트 식단, 건강 식단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감자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찌거나 삶으면은 아주 좋은 음식이 돼요. 근데 그 감자를 튀기면 바로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몸에 더불어서 또 운동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나타날 수 있고 더불어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.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운동을 못 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로 많이 대체를 했어요. 아니면은 잡곡밥으로 그 현미를 넣어 백미가 아닌 현미와 현미 찹쌀을 넣은 잡곡밥으로 많이 대처를 했어요. 조금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제 신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